풀이라 그러거든요. 풀이라거든. 네. 예. 그거 있고. 예민한 탓에 잡아 올리자마자 죽어버리는 민어는 저장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선도를 위해 민어의 피를 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면 공기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개별 포장을 합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바다에서의 힘든 시간, 선원들은 만선으로 보답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을 분이세요? 예, 예, 예. 민어 파시가 열렸다고 그러던데. 여자였던데 탈이하고 이 탈이라 한 데는 그 앞에 섬이 탈이에요. 무탈 있고 선탈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이 이 건너뚱이 탈이라 한데 민어는 극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모래, 자갈, 뻘, 바우 새 삼류, 사유가 합류된 데서 자생한 것이라서 민어예요. 어르신 거기 한번 TV에 한번 가보시게. 네, 갑시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가보시게요. 예. 네. 올해 연세가 86세라 가지고. 여름철인 7, 8월이면 임자도 하오리 앞 태이도에서는 거대한 파시촌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그 기사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다의 황금 시대를 맞았던 임자도 타리파시. 여기가 굉장히 풍성했겠어요. 막 사람들 많고. 네, 풍성했었고 일본 주수 배들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보석이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하물사인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따 저장해놨다 일본인으로 실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규주와이라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목포는 몰라도 얘 탈이라 말았어요. 배가 어느 정도 많았어요? 배가 한없이 많았어요. 배가 그러니까. 여기서 뻗어있고 저까지 뻗어있고 내나 배가 많으니까 네. 배우기로 배로 건너서 저거 선탈을 건넜어요. 얼마나 배가 많은데. 12km나 되는 해변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여름이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어부와 관광객, 기생들로 가득 차 도시의 유흥가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았던 파시. 여기가 마을에 백여호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아무 집안채도 없고 단지 그때의 어떤 풍성함과 어떤 흥청거림 같은 것은 다 갯벌 속에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파시가 사라진 자리, 한때의 흥성거림은 갯벌에 묻혔습니다. 민어 비늘처럼 은빛으로 빛나는 전장포 앞바다. 임자도 전장포 주민들이 대대손손 먹었다는 민어 보양식. 화려한 파시가 열리던 그 시절의 영화를 기억하며 이 여름 민어를 먹습니다. 지느러미는 버리겠네. 지느러미는 안 먹죠. 아, 민어 이렇게 손질하는 거예요? 아,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5킬로 500짜리. 5킬로 500? 엄청 커요, 이거. 여자도 손톱만 하겠네. 머리, 뼈, 껍질 할 것 없이 지느러미만 빼고 버릴 게 없다는 민어. 최고의 별미라는 불에 다른 생선에 비해 유난히 발달한 민어 분에는 쫀득한 식감이 좋아 날것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뱃살. 민어의 백미라는 뱃살과
불에, 그리고 내장까지 부위별로 알고 먹으면 한번 먹고 100가지 풍미를 즐길 수 있다는 민어. 선어로 주로 먹지만 화로로 먹는 회도 진미인데요. 민어회 조리법은 영남 내륙지역 사대부가의 조리서인 시의전서에도 민어 껍질을 벗겨 살을 저며 기름을 발라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어를 손질해 살과 껍질을 분리합니다. 날 껍질에 밥 싸먹다 논팔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어의 껍질을 살짝 데쳐 쌈을 싸듯 밥을 싸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몸을 보호하고 더위를 쫓아주는 벅다린 민어 요리. 밑간하고 달걀옷을 입혀 노릇노릇 부치는 민어전은 제사상에 빼서는 안 될 정도로 예를 다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담백하고 영양 많은 민어전은 아이들의 성장 바르게도 그만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 중에서는 최고 고급으로 맛있는 민어전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이 민어 자체가 살이 쫀득쫀득하면서 구워져요. 살이 가서.